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영 차장입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를 한번 보러 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 9층짜리 건물로 40세대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까지 자주식 주차장 100% 완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구조는 동향인데요. 동향과 서향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룸에 화장실 2개 그리고 각 집마다 팬트리 공간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입지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지금 인천 지역에는 아예 없는 7호선 쪽에 붙어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부평구청역까지 도보 3분이면 갈 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금 자체는 지금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만 있으시면은 나머지 전액대출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천천히 전실부터 한번 구조 보여드려 볼게요. 네, 먼저 전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왼편에 보시게 되면 키 큰 장으로 세 칸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수납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바닥은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일괄소통 스위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전기세 절약 가능할 것 같고 삼면도 슬라이딩 도어가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거실부터 소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3.8m 정도의 폭이 나오기 때문에 꽤 넓은 폭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65인치 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소파의 거리가 꽤 많이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뭐 눈아프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4인용 소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양옆으로 공간이 더 남기 때문에 4인용 소파 혹은 6인용 소파 놓으시고 나서도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으로 밀리시고 여기다가 뭐 안마의자 같은 거 놓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는 이제 우물형 천장 채택을 해갖고 집안이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 톤은 화이트 톤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 역시 화이트 톤에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천장에 옵션으로 공기 순환기와 실링 팬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에어컨 틀어놓고 돌려놓으면 각 방이 전부 다 시원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실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앞쪽에 보이시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상 쫙 펴놓으시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도 10명 이상 오시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주방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DP용 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크기를 가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스포크 냉장고 3대를 놓으시거나 아니면 양문형 냉장고 2개 놓고 나서도 충분히 공간이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편으로 보시게 되면 한 단 낮은 높이로 이렇게 식탁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자 갖다 놓으시고 바로 쓰시면 될 것 같고 4인 이상 충분히 식사 가능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방 구조는 디귿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미드웨이 부분에는 녹색으로 조금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렇게 상판 같은 경우는 까만색으로 포인트 컬러를 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3구 인덕션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고 12자 이상 나오는 방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침대 하나 놓으시고 옆쪽에 작은 붙박이장 같은 거 하나 짜놓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긴 베란다가 또 딸려있기 때문에 저기다가 세탁실 꾸미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안쪽에 있는 파우더룸 공간 마련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옆쪽에 부부 욕실 앞쪽에 위치한 공간인데요. 여기다가 앞에 이렇게 파우더룸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 간단한 짐들은 여기다 넣거나 올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양 옆으로 이렇게 거울이 나와져 있고요. 저쪽 벽 쪽에 있는 거울은 거울 장식장이기 때문에 수건 같은 거 보관하시기 편해 보입니다. 스프레이건하고 이제 세면대 샤워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샤워는 가능하지만 약간 협소하니까 청소 용도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 집의 특징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중간방과 작은 방들이 크게 나왔어요. 약간 옛날 집 스타일로 가족 구성이 약간 이제 예전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방들이 좀 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집이 안성 맞춤일 것 같습니다. 방 크기 약 3.2m, 2.9m 정도 나오는 크기이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들도 침대, 책상, 그리고 옷장까지는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일 마감이 잘 이쁘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이제 샤워 파티션까지 있기 때문에 물 튀기는 것들 다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단차를 줬기 때문에 또 물 넘어가는 것도 방지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거울 수납장 슬라이딩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은 여기 바로 옆에 위치한 팬트리룸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옆에 있는 팬트리룸 공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에 바로
문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옷장은 쓰셔도 좋지만 아니면 골프백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용 캐리어 같은 것들 많으신 분들은 이쪽에다 장 짜놓고 이렇게 보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방들이 다 크기 때문에 굳이 여기 드레스룸 쓰실 필요 없고 방에다가 그냥 꾸미시거나 식구수 많지 않으시면 드레스룸을 하나 꾸미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마지막 세 번째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 2.8m, 2.8m의 중간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자녀방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 방과 중간방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옷방 꾸미시면 4인 가구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자잘한 짐들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팬트리 공간에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전용 면적 약 25평이고 실내 내부 면적 27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 시원시원하게 다 잘 빠져갖고 전혀 작은 느낌이 없고 4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주금 자체도 3,000만 원 정도면 입주 가능하시기 때문에 더 눈여겨볼 현장인 것 같고요. 제일 큰 특징은 현재 7호선에 분양 중인 곳이 인천에는 아예 없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도보 3분 이내 역세권 현장인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집들이 궁금하시거나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